제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두러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그 이단을 가르친다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속임수로 인해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악한 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희 중고등부 모임들 때도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오늘 누가 와요? 오늘 많이 와요? 많이 온다고 하면 좋아하고 적게 오면 뭔가 아쉬워합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꼭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어떤 교회에 대해 알고 싶으면 주로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 교회 몇 명 정도 모여요? 모이는 숫자가 높으면 뭔가 좋은 교회 같고
그 낮은 숫자이면 안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몇 명만 모이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서로 사랑하느냐, 예수님 닮아가고 있느냐, 주변 이웃을 사랑하느냐 등을 보면 좋은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단의 그 비복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떤 메시지가 좋게 들려도 우리는 그 메시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길로 간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것일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일까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했습니다. 네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살리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을 보시면 사람을 천사와 비교했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천사들이 사람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이처럼 심판하셨다면 이 거짓 선지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노아 홍수 때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깊이 빠진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노아와 그 가정을 살리셨습니다. 노아와 일곱 명의 가족들 제외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심판받았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악한 길로 가고 있었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게 하신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비유는 롯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소돔과 고모라의 때에 롯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롯을 건지셨습니다. 이 네 가지 비유를 통해 베드로가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의 때나 소돔 고모라의 때를 통해 또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들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 거짓 선지자들과 또 현재와 미래의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심판 내리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악한 길로 계속해서 간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반드시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혹시 불의한 생각과 행실을 범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불의한 이웃을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정을 살리셨듯이 롯을 건지셨듯이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슬픈 일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이 어려움에서 건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십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살고 있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방주를 짓는다고 크게 조롱당하였습니다. 노아가 그 힘든 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전도에 힘쓰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가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